친구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것이 쉽질 않아요.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어쨌든 지금 1차 합격을 한 분에 한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쓰신 시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렛츠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창작을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병맛과 라임은 있어야 된다. 아우, 차차, 하, 라임을 틀어줬으면 차, 하, 모쏠, 하. 15년 동안 모쏠, 거울머리 모쏠. 내가 그렇게 모쏠 상경 이기적인 나 모쏠. 외로워 모시 생각하니 가슴 속에 박혀 못. 아, 이거 랩이야. 이건 랩이야. 이건 시는 아닌 것 같아. 제목 심폐소생술. 코로나로 처진 몸과 마음, 내 심장에 비트를 넣어줘. 다시 비트코인. 야, 짧지만 강력하지 않아? 여름만 되면 나오는 모기들, 내 피를 마음껏 먹고 살은 오지게 찐다. 모두들 다 똥이나 먹어라. 네 똥은 안 더럽냐 씨발놈아. 커플만 보면 뒤통수를 달리고 잡은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미안하네, 미안해.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먼저 용기 내어 말해야겠다. 죽어라 모기년들아. 1차 합격하신 분들 제가 순서대로 전화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바로 낭송 시작할게요. 제목 MBTI. 뭐가 그렇게 많은지 나랑 너무 안 맞아.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해가 안 돼. 그래, 이렇게 좀 감정을 담아서 읽어줘야 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상. 평창수가 없다고 소리치던 진상.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봉투 질문에 그럼 강 들고 가요? 라고 욕하던 진상. 묻는 게 매뉴얼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매번 담배 시도하러 오는 고딩 진상. 네 얼굴 외웠는데 어쩌라고. 모두들 다 똥이나 먹어라. 난 괜찮아요? 창딱. 난 괜찮아요. 혼자여도. 엄마 뱃속에서도 혼자였듯이 지금도 그런 것 뿐이니까. 난 괜찮아요. 혼자여도. 아, 깜짝이야.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니까. 난 아, 괜찮아요. 혼자여도. 튼튼한 놀이기구 안전벨트처럼 술 먹고 전화 실수할 사람 없어 안전하니까. 사실 안 괜찮아. 욕할 전 남친이 갖고 싶은 나의 슬픔을 아시나요? 난 괜찮지 않아요. 혼자여서. 제모호 안 밀린 한가닥 털처럼 21년 못 소르기 때문에.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바로 낭송 가능하신가요, 혹시? 제목, 왜 그러는 거야? 잠시만요, 그 예전에 전화하신 번호신가요, 혹시? 아, 네. 읽으세요, 읽으세요.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나와있냐 뱃살아. 나는 달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달려있냐 팔뚝살아. 나는 없애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없어졌냐 가슴살아.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한계도 없다. 포로리에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한 번만 해주세요. 여부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와, 너무 똑같아요. 평소 목소리도 엄청 비슷하네.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목소리 진짜. 제목, 망할 년. 피똥 싸며 살 뺐더니 살찐 게 더 낫다네 망할 년. 나는 요요 와서 공이 됐는데 지는 바디 프로필 찍었네 망할 년. 밥 먹자고 연락하더니 카드를 두고 왔다네 망할 년.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더니 다음날 럭스타그램 올리네. 망할 년. 백신 맞고 아픈 사람은 뚱뚱한 사람들이라네. 나 저격하냐? 망할 년. 망할 년아. 와. 여보세요? 네, 시작하세요. 제목 미친놈아. 오늘도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다. 미안하네. 미안하네. 억울하고 하지만 내가 먼저 용기 내야 말해야겠다. 친구야, 미친놈아, 네가 먼저 했어.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치 오케이는 랩을 하시고요. 곁담은 낭송하세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네,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하셨잖아요. 네. 네, 이 목소리로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치 오케이부터 랩 갈게요. 뭐 어떻게 뭐 갈게요? 잠시만요. 목 좀 풀고 올게요. 네. 아. 할게요. 네, 하세요. It's okay. 나도 알아. 내가 목소인 걸. 괜찮아. 아마 괜찮을 거야. 2번.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하는구만. 왜 그래요? 너무 잘하는데. 이제 곁담 읽으세요. 네. 이거 진짜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이에요? 네. 곁담. 6교시 체육시간. 점심 먹고 정말 행복하게 놀 준비한다. 30분 지났을 무렵 나의 건너편 언쪽 안에서 폭포가 흐른다. 미친. 오늘 회색 옷 입고 왔는데 괜찮다. 나의 팔뚝까지 오는 머리카락 덕분에 눈치 보이며 가린다. 화장실 가서 휴지로 닦을 수도 없고 애들한테 오늘 아픈 것 같다. 가야 한다 말한다. 아, 너무 감동이 많이 밀려와서 여러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들이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하, 어떤 분께 제가 1등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낭송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라 시네미모 용 안에서 빛이 난다. 랄도바이 앞구르기 세상 간지 좌로인장 우로인장 매일매일 주접 닮는 주는이도 개귀여워. 단발머리 장발머리 삭발에도 빛이 난다. 우리 유라 신의 미모 용 안에서 빛이 난다. 내가 뭐라 구해더라? 내가 뭐라고 해더라?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더라?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랑 망할 년이 제 결승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투표할게요. 곁담, 호로리 뱃살, 편의점, 진상, 망할 년, 우리 유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할게요. 구독 가다 가다 가다고! 랄랄 문화 경시대회 1등은요. 둥둥두둥 참여 마감. 자, 1등은 두두두두두두 망할 년. 와, 22표 12표 8표 5표 완전하게 망할 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